아이돌 연습생 이성빈은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하게 되었다. 나이도 아이돌 기준으로 많고 실력도 외모도 평범했기에 운이 아주 좋았다. 멤버가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데뷔곡은 들어서 모든 게 확정될 때까지 데뷔곡을 연습하게 되었다. 다음 날 성빈이는 멤버들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들었다. 다른 멤버들은 총 3명이라고 들었다. 3명 다 성빈이보다 3살 어리고 친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성빈이는 안도했다. 1주 뒤 성빈이는 데뷔곡을 녹음하게 되었다. 녹음하는 동안 프로듀서가 계속 갑질하고 재녹음을 반복해서 기분이 나쁜 상태로 연습실로 걸어갔다. 데뷔곡 내용은 망고 내용이었고 성빈이는 재녹음 때 계속 망망망 망고를 반복하며 불러야 했기에 어느덧 망고가 싫어졌다. 일주일 동안 안무를 따고 연습하다 보니 벌써 뮤직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됐다. 찍을 때 성빈이는 망고를 분장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성빈이는 찍을 때 너무 쪽팔렸고 다른 장면들도 다 구려서 앨범이 아마도 망할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장면들을 열심히 찍었다. 몇 주 뒤 드디어 데뷔하는 날이 왔다. 그룹 명은 레몬보이즈로 결정되었다. 무대 위에 선 성빈이는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. 한번 실수하니 멘탈이 흔들려서 연달아 실수를 반복했다. 무대 끝난 뒤 반응을 살펴보니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. 레몬보이즈는 데뷔곡 활동 뒤 공백기에 들어갔고 그대로 3년이 흘렀다. 두 번째 앨범을 냈지만 그것도 큰 성과가 없어서 서서히 레몬보이즈는 초심을 잃기 시작했다. 어느 날 한 멤버가 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걸 시발점으로 모든 멤버들의 일탈이 일상화되었다. 레몬보이즈가 데뷔한 지 3년 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어느 인기 틱톡커가 레몬보이즈의 데뷔곡 커버를 했는데 그 덕분에 데뷔곡이 유행했고 레몬보이즈는 유명해졌다. 그렇게 갑자기 인기를 얻은 레몬보이즈는 예능 출연도 하고 세 번째 앨범을 냈는데 그게 성공해서 더더욱 유명해졌다.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더 유명해지니 멤버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하지만 망돌 시절 동안 익숙해진 동태눈과 욕들은 금방 들통났고 어느덧 생긴 사생들이 한 멤버의 클럽 나들이와 멤버들의 연애를 찾아냈고 그렇게 밝혀진 진실들은 기자들의 기사들로 더 널리 퍼졌고 레몬보이즈는 많은 욕을 먹었다. 1년 후 레몬보이즈는 서서히 잊혀졌고 재계약도 안 해서 레몬보이즈는 그렇게 해체했다.